항상 그랬습니다.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별 끝엔 항상 아버지가 있었거든요. 저도 제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지겨운데 제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런 아버지를 가족으로 떠맡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사랑만 하면 됐지 가족으로 꼭 엮일 필요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도 세상은 사랑에 자꾸 책임지라고 하고 그 책임이 결혼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. 미안해요. 괜찮아. 나한테까지 사과할 필요 없어. 나 이해해. 진짜라니까. 나 이해해. 슈. 왜 자꾸 괜찮다고요? 왜 자꾸 나를 이해한다고요? 이러다가 내가 다시 붙잡으면 어쩌려고? 못 헤어지겠다고 때려뒀으면 어쩌려고요? 나 아직 당신 진짜 많이 좋아해요. 알아요?